상담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이 유형은 무조건 필히 내신 때 나오니까 꼼꼼하게 그리고 스피드하게. 지금 보면 리미트 x가 4로 가까운 데 따라서 ax 플러스 b 네, 그 다음 4 곱하기 루트 9 플러스 x 되고 마이너스 5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네. 차근차근 합시다. x나 4를 대입하면 내가 0이 되죠, 우리 친구들. 왜냐면 4면 내가 루트 25니까 5, 5, 4, 20. 5, 4, 20 빼니까 0이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0분의 0꼴이라는 거지. 그러면 분모도 x에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법 b는 마이너스 4a와 같다. 오케이, 그럼 b 대신 얘기해줄까? 리미트 x가 4로 봤을 때 그렇지 ax b 대신 마이너스 4a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a로 묶으면 a 곱하기 x 빼기 4가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바로 합시다. 이놈의 제곱은 16 9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놈의 제곱 25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꼴이니까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하면 9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5x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16x 제곱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 오케이 여기는 16 곱하기 9니까 144가 되네. 그럼 이놈을 또 마이너스 9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놈이 또 마이너스 9 x 빼기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x 빼기 4 x 빼기 4가 이렇게 4분하게 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리미트 x가 4로 갔을 때 a 4 곱하기 루트 9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5x 분해 그 다음 이놈은 마이너스 9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나와. 드디어 이제 x에다 4를 대입하면 되죠. 4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지? 그 다음 이놈은 8 곱하기 마이너스 9 그렇죠? 여기 4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내가 5고 5, 4, 20, 5, 4, 20, 40이네. 40a가 돼. 이게 바로 마이너스 2라고 돼. 그러면 약분되죠? 얘가 1이고 얘가 5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9니까 a는 10분의 9가 되겠네. a는 10분의 9. 그러면 a가 10분의 9니까 오케이? b는 마이너스 10분의 36이 되겠네. 뭐 약분할 필요 없죠. 합이니까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럼 10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3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27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어.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근데 또 빨리 한 번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4를 넣었을 때 0이잖아. 그럼 분모도 0이 돼야 되니까 이 속에 x 빼기 4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근데 최고차수가 a니까 얘가 a를 곱하면 그대로 똑같아지죠. 뭐 빨리빨리 하는 법도 있는데 입맛대로. 결론은 뭐냐면 바로 손에서 신속 정확하게 스피드하게 풀어야 됩니다. 됐나요? 예.